자, 148페이지 20번 문제. 자, 그게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다 이해가 됐으면. 자, 등재하지 않아도 물건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기억은 뭐예요? 취득시효의 소유권을 취득. 취득 동그라미잖아요.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무슨 조항? 해 조항이죠. 그러면 등기해야 되겠네요. 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기할 필요 없죠. 187조. 원시취득이죠. 그렇죠. 자, 부동산은 무상으로 증여. 증여 동그라미.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186조. 자, 전속기간의 만료에 따른 전속기간의 만료에서 용익물권이 소멸한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뭐예요?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럼 몇 조로 가죠? 187조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이때는 어때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 몇 번? 니은가? 니얼. 이렇게 되네. 정답은 몇 번? 4번. 자, 21번에 15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기가 제대로 알고 풀고 있는지. 다 읽어보셨죠? 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잘라봐요.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러면 판례 어하면, 그게 다 주로 안 맞잖아요. 판례 어한다면, 우리 유인성을 취할까요? 무인성을 취할까요? 유인성을 취해. 그게 다 써요. 유인성.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례에 어한다면 유인성입니다. 그러면 채권행위가 무효면 물권행위도 영향을 줘. 그래서 물권행위가 적시복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읽어봐요. 당연히 복귀한다. 몇 조로? 187조. 그렇죠. 이게 이제 민법에서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번은 정답은 1번이네. 그러면 2번에 공인물을 제한하는 약정은 약정 동그라미 잖아요. 약정. 약정은 뭐예요? 자, 거기에다 꼬리수를 붙여서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임의적 기록사항. 그럼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등기 없이도 출처나 봐요. 등기 없이도 지분의 양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때? X. 등기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이게 뭐예요?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하네. 자, 상속 잘라 봐요. 상속은 몇 조로 가죠? 187조. 포괄주장은 187조.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하여야 이렇게 틀렸죠. 그럼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을 꼭 한번 비교를 해야 돼요. 포괄유정은 몇 조로 빠져요?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딱딱 기억해 놔야 돼요. 자, 4번의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 줄잖아 봐요. 이행 판결은 몇 조죠? 186조. 그럼 결론적으로 판결의 확정으로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어때? X. 틀렸죠.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수용. 수용 동그라미. 수용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수용의 경우 등기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 마라. 등기하라.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 21번의 정답은 1번. 자, 22번도 마찬가지. 한번 풀어보세요. 종합적인 문제니까. 자, 됐어요. 자,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잘라봐요.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해서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죠. 나머지는 된다. 그럼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딱딱해 들어가야 돼요. 자, 공작물에 대한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잘라봐요. 건물 동그라미. 자,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아까 세 가지 요건을 생각하라고. 정착성, 해기분단성, 용도성. 그러면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죠. 그러면 건물에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한필의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줄잖아 봐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 두 개 지문이 모였으니까 저당권 앞으로 가요. 토지 일부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죠. 지상권은 할 수 있죠. 물론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아파트 분양 약관상의 일정기한 전매금지 특약, 특약 동그라미. 특약은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아까 무슨 건? 상인권. 그러면 소위 토지 통행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그러면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딱딱 정리가 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줄쳐나 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 저 뒤에 저당권. 자, 저당권 찾아세요. 그러면 거기 채권 담보권의 등기는 잘라봐요. 그러면 채권 담보권 동그라미 쳐놓고 앞에 소유권이 붙어서 저당권이 붙어서 저당권. 그 저당권이 붙었죠.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 할 수 있다.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가 요 다섯 개 질문을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걸 따질 수 있는지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등기법은 절대 외워서는 풀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고통스럽더라도 처음은 한번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3번에 이제 등기 효력, 형광펜 쳐놓고 별표 3개 놓고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풀어봐요. 자, 자기가 효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 다 읽어보셨나요? 자, 1번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 1번이. 1번은 그러면 여기, 1번은 그 밑에다 부연 설명을 하나 달아봐요. 1 다시에 대한 거.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써봐요. 자, 한번 조금 전에 배웠던. 자,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기. 자, 접수 시기는 뭘까요? 이거는 저장된 때예요.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죠.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가 뭐예요? 완료 시기가 교합한 때. 자, 이거는 요 문제 23번의 1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어 실력이야. 국어 실력. 자, 그럼 봐봐요. 접수 시기 뭘 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죠?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죠. 그러면 등기를 마치면 어디로? 자, 봐봐요. 소급하죠? 어디로? 접수 시기로.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된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를 마치면 효력 발생 시기는 뭐될 때?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1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근데 1번에 요 등기를 마친 경우 잘라봐요. 이 등기를 마친 경우가 없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돼. 그러니까 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마쳐야 돼. 그럼 등기를 마쳐야 뭐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접수 시기. 그러면 등기를 마치면 효력 발생 시기는 말 때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1번은
개발이 어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만 마친 경우가 빠지면 그거는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등기를 마친 경우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야. 그 지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 때 나타나야 돼. 접수한 때. 그래서 마치면 어디로 소급하죠? 접수 시기로 저장된 때.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결론 맞네요. 자, 이번은 대지권 등기한 후에 잘라봐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그래서 후. 그러면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2번 질문은.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요렇게 묶어놓는 게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대지권 등기. 요렇게 놓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한 후에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근데 만약에 토지에 안 미치도록 뭐가 없다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없다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가볼까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혼인신고했구나. 그럼 건물에 근래에 관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다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물에 등기하더라도 토지에 안 미쳐도 결론은 별도 등기가 있어. 그게 그럼 뭐예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그래서 우리 수없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2번은 결론 옳가 되네. 자, 3번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가능한 순위는 그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자,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럼 1번이 주등기, 1-1이 부기등기, 1-1에 다시 1이 부기등기죠. 주등기는 그러면 부기등기 상황 안에 등기의 순서가 따르죠. 그럼 누가 우선순위야? 1-1. 그럼 결론적으로 3번도 맞네. 자, 4번 가볼까요? 4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할 수 없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야. 4번 지문이. 그냥 볼로 볼 지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5번에 4번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그 다음 뭐예요? 가등기에 대해서는, 자, 요 지문이에요. 요 지문을 한번 써놔봤어요. 이제 요 지문에 대해서는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무슨 등기? 가등기.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아요. 가등기 읽어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볼까요? 자,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출처나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전이에요? 설정이에요? 이전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물청. 채청. 자,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도 결론적으로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미 이제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를 해놨어요. 채청도 가등기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요거야, 요거. 에대아에는. 요걸 줄쳐놔요. 에대아에는. 이게 가장 중심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걸 건지면 뭘까요? 상이라는 자리에. 자, 가볼까요? 가등기상에 가압류할 수 없다. 어때? X. 가등기상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눈이 하겠어요. 요 지문에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요 다섯 개 질문을 한번 따져요. 따져야 돼, 등기법은. 등기 따져야 돼. 이게 수없이 한 거거든, 수없이. 수없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가등기 기한이 대안이. 기한. 그럼 여기 한번 키워드네요.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지고란 뜻이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압류를 가지고 가압류는 걸 수가 없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뭐요? 자, 순위 버전이지.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가등기 기한. 가등기 의한이네. 이 말도 뭐요? 이것도 가지고라는 의미거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압류는 걸 수가 없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가등기에 대하는, 가등기 자체라는 소리잖아요. 가등기 상의 가압력,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봐봐요. 오는, 요게 포인트도,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돼요. 그러면 요 지문하고 결론은, 요 지문하고, 그러면, 요 지문하고, 요 지문, 아니죠. 요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하고, 네 번째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야.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A에 대하는 뭐예요? 요거는 가등기 상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것도 제대로 분석을 하는. 그걸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가등기 기한. 뭐예요? 여기는 번등기야. 가압류가 아니라.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따져놔야 돼요. 한 번은. 자기가 이걸 한 번을 안 따져놓으니까 뭐예요? 맨날 틀린다라는 거야. 맨날 틀린. 그러면 이 질문은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사적이야.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읽어봐요. 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야.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이걸 자기가 분석해내는 거야. 그러면 결론대로 가등기 상의 가압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대로 없다. 그래서 틀렸네. 이때 가압류는 그러면 무슨 등기로 이루어지느냐? 밑에다 써요. 부기등기. 그래서 지금 요 5번 4번 지문은 엄청난 지문이야. 이게 엄청난 지문이야. 우리 민법 등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오늘부로 이제 요 뒤에는 이제 후퇴하면 안 돼요. 후퇴하면 읽어봐요. 가등기 기한 가압류 돼요 안 돼? 안 돼. 가등기 의한 가압류도 안 돼.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과 의한은 같은 말이야. 결론적으로 처분 제한의 가등기 X가 돼요. 가등기를 기하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자기가 해야 돼. 어렵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자기가 재도전을 해야 돼. 요 다섯 개 지문은. 그러니까 요걸 따져야 뭐 재밌다라는 거야. 이제 결론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결론적으로 X, X 이렇게 되는 거네. 아마 없다가 아니라 뭐야? 있다. 이렇게. 자, 이거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 출제하면 선생님 손을 딱 들어요. 오타가 나세요. 오타. 개뿔이 오타다. 여기 봐봐요. 여기 기한이고 어한이고 대한이고 요것도 대한을 갖다 쓰면 오타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두 개는 같은 지문이지만 요 대한은 요거는 의미가 완전 다름이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기한 가압류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몇 조로 가까요? 29조 2호.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가등기한 가압류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2호 사유로 각하게 되죠. 가등기에 대한은 돼요. 가등기 자체의 가압류거든.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안 됩니다. 가등기 기한 번등기 안 돼. 다시 한번 요 다섯 개 질문. 아니 돼요. 미쳤어요. 자, 그러면 요 다섯 개 질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 4번이네. 자, 5번은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 출처나봐요. 등기 원인. 자, 우리 추정력과 관련돼서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정답은 몇 번? 4번. 여기서 이제 요 다섯 개 질문은 버릴 게 없어. 우리가 매년 또 지문을 변동시켜가지고 출제되는 지문들이거든. 그래서 별표가 다섯, 네 개가 들어간 거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3번은 집에 가셔서 자기가 이제, 자, 답만에 오지 말고 한번 따져보라고.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연습 몇 개 해봅시다. 자, 24번 풀어봐요, 이제. 자, 워밍업 한번 해봐요, 이제.
자, 24번. 옳은 거에 틀린 거에. 틀린 것. 여기에서 키워드는 추정된다. 이게 포인트야. 그럼 앞으로 갈까요? 물건 변동이 등께 있으면 절차, 절차 동그라미. 절차 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내용대로의 내용 동그라미. 그러면 절차 관계도, 실체 관계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 소리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추정력은 실체 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래서 1번은 결론. 이렇게 되네. 자, 이번과 관련돼서 이전 문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도차 동그라미. 자, 도. 원래는 이전 문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된 무효이겠죠. 근데 그게 무슨 관계에 부합하다면? 실체 관계, 그 내용에 부합하다면 효력이 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실체 관계와 부합한 그 등기는 대표적으로 유효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은익행위, 중간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 이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등기 효력권을 갖추지 못한 등기라도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뭐라 그래?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 후등기 저지력, 즉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 그러면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이중전세권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이야.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 안 돼. 그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3번은 맞네요. 간헐 위반의 등기 잘라봐요. 간헐 등기는 절대적 무효야. 밑에다 써요. 절대 무효야. 절대 무효. 절대 무효.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인정된다. 어때? X. 실체관계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절대 무효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 무효가 두 개가 있어. 메토 1호하고 1호. 1호하고 2호. 1호는 무슨 위반? 간헐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로 정답은 몇 번? 4번. 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추정력이 우선함으로 잘라봐요. 잘라봐요. 그러면 등기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이야. 점유의 추정력 줄 잡아봐요.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의 추정력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의 추정력은 적용이 뭐 된다? 배제. 조심해야 돼요. 점유의 추정력은 몇 조죠? 민법. 200조. 밑에다 써요. 200조야. 200조. 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따져놓을 거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세 가지를 따져놔야 돼. 요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우리 매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전부 다른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 등기의 추정력은 어때요? 이거는 등기,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거는 법조문이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어. 학설 판례에,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점유의 추정력은 이거는 동산의 추정력이야. 이거는 민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느냐? 200조. 이게 200조. 저 우리 저 권리의 적법 추정. 이거예요. 자, 점유의 추정력은 뭐고는 뭘 나타낼까요? 이거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나타내.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거는 민법 245조 몇항 2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무슨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가 되죠. 근데 사실 이게 시험장갑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요거는 틀을 마련해서 자꾸 외워야 돼. 올해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아주 중요해요. 점유의 추정력은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추정력을 지칭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했어요. 우리가 몇 번 했던 겁니다. 근데도 이제 까먹죠. 등기의 추정력과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문에 막 헷갈려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고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 민법 몇 조? 200조.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부 취득시효 민법 245조 2항. 그래서 요걸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올해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돼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아요. 오늘 며칠 남았어요? 80? 80? 8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80. 이제 다 왔어요. 목적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어떤 사람은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지겨울 거예요, 지금. 지겨울 거예요. 지겨울 거예요. 빨리 시험을 후다닥 봤으면. 자, 근데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지겨워. 여기까지 왔다 그런다면 이제 뭐예요? 합격은 거진 따놓은 단간이야. 그러니까 마무리 처리를 잘 해주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해요. 사랑은 확인하듯이 등기의 추정역과 점의 추정역과 점의적 혈액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 2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자, 25번은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등기의 혈액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떤 등기에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 권리의 부존재, 부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어때?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부여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지겹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9번 출제를 했죠. 그러면 1번은 그러면 오다다. 자, 이번에 전속기업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했다 하더라도 잘라요. 그러면 거기에도 앞에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잘라요. 앞에 지상권, 뒤에 지상권 동그라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상권, 이중 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아, 불가능하죠. 그럼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후 등기 저지력. 아까 이중 지상권 돼, 안 돼? 안 되죠. 자,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원인 찾았다. 등기원인. 등기원인에도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받은다. 추정된다. 오케이. 4번의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는 허무인 명의를 줄잖아요. 허무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자명의 등기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은 못한다. 인정된다. 어때요? X죠. 사자명의 등기 신청도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죠. 근데 사자명의라도 어때요? 상속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사자명의는 안 돼. 그쵸?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25번에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등기와 마침 동그라미, 마침 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와 같은 동그라미 한자로 건치면 적이야. 그래서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 어디에서? 요거 읽어봐요. 무슨 적 효력? 점유적 효력.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민법 몇 조를 지칭하죠? 245조 2항 요걸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5번이 뭐예요? 점유적 효력이라는 걸 우리가 답안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26번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영어는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죠. 틀린 것은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할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이번은 같은 국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국 잡수 번호. 말소 회복 등기를 한 경우의 순위는 회복 등기의 순위에 한다. 아니죠. 정전 등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애매해요. 회복 등기 순서에 가는 게 아니라 말소 전 순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관한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오케이. 구분 건물의 건물 동그라미. 구분 건물. 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잘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그럼 앞으로 가봐요. 앞에는 건물의 토지예요. 건물 뒤에는
터직,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접수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요 순위 보전적 경우는 그러니까 등결 권리의 순위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것. 특히 2번하고 5번지만 자주 출제돼요. 2번하고 5번. 2번하고 5번은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놓고. 그러면 그걸 2번을 응용하는 게 뭐예요? 다시 2번은 같은 곡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곡, 접수번호. 그걸 활용한 문제가 바로 몇 번? 27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왔던 거죠. 27번은 그러면 뭐부터 정해라? 갖고 얼굴.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서 이제 복습만 한번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포인트 34, 등기 요건 별표 5개. 무조건 뭐 두 문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기효과는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등기법 파트도 아주 중요하거든. 한번 28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자기가 알고 있는지. 자, 됐어요? 예, 옳은 것은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표시 동그라미 표시 실제 부동산의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는 잘라봐요.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사실은 뭐여도 일치해야죠. 그래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어때? X. 자, 무효이다. 그러면 틀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제 부동산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도 우리 약간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자,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은인 없이 말소된 경우 잘라봐요. 아까 했던 거네. 등기 효력 발생 요건이자 전송 요건으로 물건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때 X. 우리나라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에 상속인 줄 전화봐요. 자,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 비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등기는 효력이 없다. 어때? X. 대표적으로 이게 무슨 등기죠? 상속인 등기와 관련된 문제네. 자,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 가등기 권리자는 잘라봐요. 가등기 권리자는 그럼 그 앞에 가등기 동그라미 쳐놔봐요.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중복된 소유권 보전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가등기는 단지 무슨 보전? 순위 보전. 오케이. 자, 근데 이제 5번은 허우대만 멀쩡한 지문이야. 그러면 가장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가등기죠. 가등기 줄쳐놔요. 가등기는 전국등기와 예비등기야. 예비등기 밑에 추정 줄쳐놔봐요. 추정. 추정은 무슨 등기? 전국등기. 그러면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그래서 5번은 가장 뭐 간단하게 돌면 이 말하고 똑같아.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갑을 병정에다 뭐 잡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런 것들은 뭐 늘 우리 기출문제라서 늘 지문이 흔히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59번 요거는 괜찮은 지문이에요. 29번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저도 눈이 안 보이네요. 누구처럼 졸을 졸고 있어요. 그냥. 자, 29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알고 풀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문제 29번은. 문제 29번. 자, 1, 2, 3, 1, 2, 3 물거 봐요. 왜 중요한지. 1, 2, 3은 뭐와 관련된 거죠? 이게 질적 불합치와 관련된 거야. 써요.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 양적 불합치가 아니라 질적 불합치거든. 그건 뭐에 읽어봐요. 질이 불합치가 돼. 그러면 언제나 무효죠. 그러면 읽어봐요. 건조당 설정대 갑토지, 갑동그라미, 얼토지, 가태에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무효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그러면 건조당 설정된 게 걸리자를 갑동그라미, 그 다음에 얼동그라미, 갑하고 얼은 가태에 달라요. 다르죠. 이게 질적 불합치야. 그럼 무효네요. 그러면 건조당 설정 등기를 하는데 건조당 동그라미 앞에 임차권을 설정해서 등기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면 이건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1, 2, 3을 질적 불합치라는 걸 읽어냈어야 돼. 그래야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적 불합치는 그러면 언제나 뭐가 돼요? 무효. 그죠? 그러면 4번의 증여 동그라미. 증여를 매매. 이게 바로 은익행위네. 은익행위는 실체관계와 부합함으로써 그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하다.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네. 자,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이 동일한 멸실 건물에 멸실 건물 줄쳐놔봐요. 멸실 건물. 멸실 건물을 줄쳐놓고 거기 툭 치면 표제부가 튀어나와야 돼. 표제부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아마 5번은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좋은 문제야.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풀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이 문제는 틀렸든 맞았든 복습 요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153페이지 가서 30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처분 제한 등기랑 각하해야 된다. 어때? X. 가 동그라미 쳐놔봐요. 가. 가압류에서 가처분. 가. 가. 가압류 가처분. 그럼 공통점은?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하는 처분 등기 신청 각하 아니라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X 각하 사유가 아니네. 자, 그러면 이번에 무효인 저당권 등기나 가등기 하기 전에 잘라봐요. 가등기를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저당권하고 가등기 공통점은 권리라는 걸 잡아내야 돼. 권리. 그 밑에다 써봐요. 권리. 권리의 등기야.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 동그라미.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대 없대? 그 봐봐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대 없대? 있대. 그때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권리의 등기도 누가 없으면? 제3자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저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무효등기형은 표제부 등기는 인정할 수 없죠. 권리의 등기는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제3자가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2번은 X. 자, 가등기는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 변동은 자, 잘라봐요. 가등기는 순위 보전이야 물권적 효력이 소급해? 순위가 소급하죠. 그럼 가등기 할 대로 소급하여? 소급 발생한다. 어때? X.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야. 뭐가 소급하죠? 순위가 소급하죠.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네. 자, 등기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잘라봐요. 수용 동그라미. 자, 앞에 등기된 부동산이야 미등기된 부동산이야? 등기된 부동산. 그러면 권리의 단절 상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전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 수용 등기는 항상 따질 때 미등기냐 기등기냐를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수용 등기 이게 나중에 뭘로 연결돼요? 점유취득시효로 연결돼. 점유취득시효도 뭐예요? 자,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오죠. 보전 등기가 아니라. 그게 똑같은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결론적으로 X. 자, 비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해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아직 등기부상 존속하는 저당권을 양수한 자는 읽어봐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등기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따지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그러면 31번은 별표 3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건 뭔가 한번 자기가 생각해야 돼.
자,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중간 생략 단계잖아. 중간 생략 단계. 한번 봐봐요. A가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 합의 동그라미. 잔금을 7원 후 자르고 B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C에서 X토지를 매도. 매도 동그라미. 합의하였다. 합의가 전부 있었네요. 예가는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그럼 봐봐요.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뭐예요? 자, 쓸 필요 없이 요약집에 다 써놨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다. 그럼 두 가지를 나눠야 돼.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 이미 됐다. 등기는 이해하죠.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그러니까 항상 토지거래가구부터 먼저 찾아봐요. 그러면 토지거래가구 여기 몇 번에 있어요? 5번.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역 줄쳐놓고 끝에 가서 있다. 이러면 틀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것도 요 문제 푸는 요령이야. 일단 토지거래가구역을 찾아보고 그거 먼저 확인해놓고 절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죠. 1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되어 있어. 며칠의 등기를 강제하죠. 60일.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를 뭐예요? 원칙적으로 무효야. 미등기 전명일을 형사처벌하고 있어나 잘라요. 이 B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뭐가 있대? 합의. 합의 동그라미. 합의 요 자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단서 규정 효력 규정. 단서 규정이 돼. 이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간 생략 등기를 마케해서 B는 A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맞네. AB 3인, ABC 3인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한 경우 잘라요. 합의를 했대. 그러면 C에 대해서 직접, 직접이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와야 돼. 합의가 없으면 무슨 청구죠? 대위 청구가 되죠. 4번에 AB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에서 A로부터 직접 C 앞으로 X 토지의 소유권 이전되가 이미 끝났대. 이미 등기 전 이미 줄잖아요. 이미 등기가 끝났대. 그러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완벽한 문장이네.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애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따져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작년 재작년에 민법 사례 문제로 나왔죠. 매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자, 32번 한번 풀어봐요. 참 좋은 문제야. 명지문들이에요. 32번 문제. 자, 다 읽어보셨어요? 옳은 것은 실제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잘라봐요. 그러면 담보가등기 줄쳐놔봐요. 자, 담보가등기 앞에 두자로 건체 뭐예요? 권리. 권리죠. 그러면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있기 전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이용하기로 합의해 있다는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완벽한 문장이네. 1번은 오네요. 건물 멸실로 줄쳐놔봐요. 건물 멸실로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제3자가 있든 없든 상관할 바 아니야. 그때 가서 유효하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표제부는 제3자가 있기 전이든 후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나타나야지. 자, 3번에 갑수의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어리 매수하여 얼명이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잘라봐요. 이미 등기를 갖췄네. 그러면 6자로 건치면 이게 모두 생략등기야. 모두 생략등기는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자, 4번은 이제 반복이 되니까 정여 동그라미, 매매 동그라미, 그러면 무슨 행위? 언익행위. 그럼 단서 규정으로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러면 4, 5번에 토지 거래가고요. 중간 생략 등기 만났다. 그러면 뭐예요? 끝에 가서 유효다. 어때? X. 무효다. 그럼 32번은 우리 등기 효력 중, 등기 유효권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출제된 지문의 한 행태예요. 그래서 별표 하나 놓고 꼭 다섯 개를 뭐예요? 복습 좀 해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33번 한번 풀어봐요. 자꾸 풀어보세요.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됐어요. 1번의 키워드 잡아봐요. 그러면 전세권. 앞에 전세권 동그라미, 뒤에 전세권 동그라미. 자, 두 개를 묶으니까 쭉 빼올리니까 이중 전세권이 튀어나오거든. 이중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수리하지 못한다. 자, 이거 자꾸 연습. 아까는 지상권, 지상권이 나왔거든. 그러면 이번에 등기의 추정력은 즉 사학년. 사학년의 등기에 인정되며 잘라요.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사학년이 뭘까요? 거기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과 아니면 사학년으로 표시가 되거든. 그건 맞네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경료 등기. 등기 원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한 적법한 가치 읽어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등기 원인도 추정된다. 4번의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한 명의의 보전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격려된 등기는 후등기가 유효다. 어때? X. 후등기가 무효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무효인 매매 계약을 언유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자, 등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27회 되고 그러면 34번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종합적인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됐어요. 자, 1번에는 등기기록 출처나봐요. 등기기록. 등기기록 그러면 저기 열람 동그라미.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에 한해서 읽어봐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 X.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해관계에 한해서 열람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죠. 발급도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등기 기록이 아니라 부속 서류라면 그때는 맞아요. 부속 서류는 열람은 가능해. 발급은 안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는 게 중요하죠. 1번은 X. 2번은 등기원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칠 때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 발생 줄잖아 봐요. 등기를 마칠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그러면 자, 그러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2번은 X. 자, 3번은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잘라봐요. 만료됐다. 만료가 포인트예요.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 자,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잘라봐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죠. 그럼 말소 동그라미 앞에.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권리면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 그자의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다. 어때? X.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탁탁
정리가 제대로 가야 돼요. 자, 이번에 등기소의 보관적인 등기신청서 출처나봐요. 등기신청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하는 경우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옮길 수 있어요. 만약 등기신청서가 아니라면 등기부라면 그때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즘은 27회 때 봐봐요. 자, 밑에다 5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나 달아놔봐요. 자, 등기부 부속서류. 자, 천재지변. 법원의 명령. 압수. 요거는 5번 지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1번. 자, 요것도 요약집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다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자. 자, 오늘은 요 두 개 이제 요 지문 1번하고 5번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놓으라고요. 부속서류. 자, 그러면 천재지변. 요거는 등기부 반출할 수 없어요. 절대 반출이 안 돼요. 부속서류. 요거는, 아, 이거는 천재지변이면 반출할 수 있죠. 요거는 반출할 수 있죠. 천재지변이면 불가항력이니까. 자,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이건 반출할 수 없어요. 부속서류 법원의 명령에서 반출할 수 있고요. 자, 검사의 합수. 뭐예요? 번기부 압수할 수 없죠. 부속서류. 요게 안 됐다가 요게 5로 바뀌어서. 그래서 한번 딱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27회 때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드디어 27회 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서류에 대해서 신청서,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요게 X였거든. 바뀌고. 자, 열람과 관련돼서 등기부. 야,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자, 등기부, 등기기록. 의미로 같아서 이거든. 발급도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발급을 할 수 있고요.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요거는 세모예요. 요거는 발급은 안 됩니다.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봐봐요. 정확히 읽어보라고. 열람. 발급 달라요. 영어는 무슨 관계자만? 이해관계자만. 그래서 매번 정리해놨다고. 자기가 꼼꼼하게 정리를 안해서 숙지를 안해서 그런거지. 그럼 다시 이제 봐봐요. 열람과 발급은 등기부는 읽어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등기부는 등기기록과 같거든. 그러면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열람은 안돼. 열람은 무조건 다 하는게 아니야. 이해관계자만 한해서. 영어는 뭐예요? 발급은 안됩니다. 등기부 부속서류 반출과 관련돼서 천재지변 반출할 수 있고 법원의 명령 안 돼요. 부속서류 되고 검사의 압수 등기부 안 돼. 부속서류 검사가 압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몇 문제 풀었어요? 34문제. 요 34문제만 이제 안 되면 요 34문제를 외워버려. 외워버려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 기본 6개에서 8개는 건질 수 있고 우리 민법에서 뭐 4문제를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4문제를 억지로 억지로 다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마르고 닳도록 이제 안 되면 문제라도 외워버려. 그러면 요걸 알아야 뭐예요? 전반적으로 등기법을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34문제 정도만 자기가 딱 숙지해놓으라고. 숙제해놓으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등기법은 어떤 문제도 다 요걸 응용하면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풀지 말고 요거 34문제나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달라는 거.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어떻게 전체 우리가 좀 쉬어서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피곤한 그러니까 쉬면 안 돼. 우리는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몸을 억수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 며칠 안 남았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얼굴에 다 합격이라고 써놨으니까 등기는 절대 우리가 혼자서 못해요. 수업 들어가면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혼자 하기는 역부족이야. 의미를 못 파악을 해요. 의미를. 그러니까 수업 빠지지 마시고 하여튼 뭐 하여튼 더위가 절정이에요. 다음 주까지 절정이래요. 태풍이 지금 뭐 명확하게 두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 올라올 동안은 뭐 많이 더울 겁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